이제 대부분 한국 여자들하고 좀 사귀어보고 빨리 포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 직업, 급여 뭐 이 정도 수준은 한국 여자하고 결혼하기도 힘들 뿐더러 설사 결혼했다 하더라도 내가 계속 얼로서 뭔가 재진 사람처럼 이렇게 살아야 되는 그런 환경이잖아요. 우리 한국 여성들이 바라는 그 정도 수준 신축 아파트에 살고 싶고 그래도 뭐 좋은 대형차 타고 싶고 명품백도 받고 싶고 막 이런 거 해야 되는데 그건 안 되잖아요. 50대, 60대 신랑들이 이제 회사 욕을 많이 하죠. 너의 회사를 왜 안 받아줘? 지금 최근에 뭐 어디 카페에 글에 올라온 거 보니까 몸무게 120kg인데 네. 저희들이 몸무게 너무 뚱뚱하면 안 받는다고 그래서 막 매니저 욕하고 미안하죠. 뭐 안 받아주는 게. 여러분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거든요. 열심히 사는 당신의 인터뷰 지금 시작합니다. 와 지금 이 사진들이 전부 다 이제 결혼시킨 분들이에요? 그렇죠. 이거 많이 있는 게 이거도 30대, 저기도 30대. 이쪽이 옛날에 시킨 사람들이야. 내가 10년 전에 고정부에 가발 도매하는 신랑. 이 친구도 젊게 왔는데 이 친구는 명동에서 치킨집 하는 신랑. 저 친구는 현대제철 다니고 이 친구는 컴퓨터 프로그래머. 기억이 나세요? 제가 시킨 신랑들은 다 기억하죠. 직업이 뭐고 어디 살고 뭐 이런 거 다 기억을 하시네요. 이 친구도 강원도 땅부잡지 신랑한테 시집 갔는데 와. 몽족이거든요. 강원도 땅부잡지 부럽네요. 저 친구가 라오스 방송국에서 일했던 신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내고 있죠.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뭐 평소처럼 지금 라오스는 많은 결혼업자들 들어와서 또 일을 시작하고 또 기존에 라오스 여성과 결혼했던 신랑들이 유튜브도 찍고 그래 하는 사람들이 업자로 변신이 돼서 막 도전하고 뭐 이렇게 뭐 새로운 막 시장이 열리는 뜨끈뜨끈한 나라인 것 같아요. 라오스가 지금. 그러니까 이 방송 출연하시고 나서 네. 혹시 좀 주변의 반응들이라든지 달라진 점이 있는지 궁금해요. 뭐 연락 많이 오고 10년 전에 결혼식에 신랑들도 연락 와서 막 자기 친구 소개한다고 막 연락이 오긴 오던데 그때는 뭐 결혼하면 나이 많든 적든 우리가 다 받아줬는데 어젯밤에도 전화가 와서 대구에서 목수하는 신랑인데 자기가 같이 일하는 목수 형님이 결혼하고 싶다고 근데 60살이래 그래서 내가 안 받는다고 뭐 그런 연락들도 많이 오고 하여튼 뭐 연락은 엄청 많이 와요. 많이 오고 근데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해주시긴 했는데 60대가 넘는 신랑도 결혼이 하고 싶어가지고 일단 업체를 찾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안 받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60대를 안 받는 게 아니고 50대부터 안 받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결혼을 많이 한 사람들. 결혼을 3호, 4호 막 이런 사람들을 안 받고 세 번째는 이제 자녀가 어린 신랑들. 자녀가 6살, 7살 이혼했는데 근데 우리 신부들이 가면 막 그 애를 케어해야 되지. 약간 보모를 찾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안 받고 그 외에 내가 너무 잘났고 내 연봉이 1억 5천이야. 그러니까 나한테 맞는 신을 뭐 찾아줘. 이러면 저희들이 안 받거든요. 그 다음에 뭐 영어 잘하는 사람 찾아달라. 뭐 동덕대, 뭐 몽족에 조건 따라서 안 됐어요. 그 사람들 쟤는 못 봤죠. 못 봤고. 근데 올라온 영상에 댓글들을 좀 쭉 살펴봤는데 업체가 그렇게 잘났냐 네. 왜 안 받아주냐 이런 댓글들이 몇 개 보였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 네. 뭐냐면 제일 중요한 거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이혼율을 줄이기 위해서 그럼 무엇을 해야 될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제일 좋은 거는 신랑과 신부의 자질이거든요. 근데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신부가 우리가 인터뷰를 해서 상태가 안 좋거나 마인드가 안 좋으면 우리가 걸러내는 것처럼 신랑도 그래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돈만 주면 대부분 결혼 정보에서 다 결혼 시켜주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아, 이 사람이 결혼하면 잘 못 살 것 같은데 또 돈만 주니까 해주니까 나중에 이혼하고 아니면 중간에 깨어지고 깨지면 회사를 원망하고 회사가 이런 여자를 소개해줬냐 이렇게 노는 거죠. 그러면 싸우면 또 뭐 그걸로 법정 소송도 가고 막 별의별 문제들이 계속 생기잖아요. 지금 대부분 결혼 업체들이 그런 거에 휩쓸려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배제하고 그래서 이제 지금 추구하는 거는 30대, 40대의 젊은 총각들 위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되게 의외네요. 그렇게 젊은데 벌써부터 국제결혼을 하려고 마음 먹었다는 게 요즘 뭐 지난달에도 저희도 뭐 31살, 32살 많이 오거든요, 지금. 혹시 20대도 있어요? 20대는 간혹 가다 오긴 오는데 주로 30대 초반부터 오기 시작해요. 이제 대부분 한국 여자들하고 좀 사귀어보고 빨리 포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 직업, 급여 뭐 이 정도 수준은 한국 여자하고 결혼하기도 힘들 뿐더러 설사 결혼했다 하더라도 내가 계속 얼로서 뭔가 재진 사람처럼 이렇게 살아야 되는 그런 환경이잖아요. 그러면 그분들 급여 수준이 어느 정도 되길래 한국 여자분들이 싫다고 하는 거예요?
보통 뭐 한 300? 300? 250에서 350 사이 이 정도면 그냥 살기는 살죠. 그렇지만은 우리 한국 여성들이 바라는 그 정도 수준 신축 아파트에 살고 싶고 그래도 뭐 좋은 대형차 타고 싶고 명품백도 받고 싶고 막 이런 거 해야 되는데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내가 그 정도 여성들을 만족시켜 줄 수 없으니까 그러면 뭐 여성의 퀄리티가 떨어지든지 네. 이런 여자하고 결혼을 하든지 안 그러면 내가 국제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 고민을 하다가 국제결혼으로 오면 그 친구들이 하는 말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 나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지만 한국 여성들한테 맞지 않기 때문에 내가 라오스 신부를 찾으면 라오스 신부들이 예를 들어 뭐 구축에 빌라 산 데서 뭘 항상 뭐 그런 어디에서 산지 봤잖아요. 그러고 예를 들어서 내 신랑이 월급이 250밖에 안 돼. 그러면 신부들이 그럼 같이 일해 이런 분위기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 여성들은 250이면 일단 맞선장이 못 놓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그런 상황이니까 거기서 오는 판단이 빠른 신랑들은 빨리 오고 40대까지 버텨보다가 오는 분들이 또 41, 42 또 많이 와요. 그러니까 이게 30을 딱 넘길 때 오는 신랑들이 많고 그때까지 한국 여자분들이랑 결혼하려고 많이 노력을 한 노력을 하다가 그렇죠. 기다리다 오는 사람도 있고 노력을 해본 사람들도 있고 지금 이제 저희들이 라오스에서 저번에 신부 전쟁이 있다고 하는데 신부를 모집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잖아요 전부 다. 근데 저는 신부를 모집하기 위해서 30대, 40대의 신랑을 결혼시키는 거거든요. 신부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회사는 30대, 40대만 와. 그런데 다른 회사는 50대, 60대도 와. 그러면 지참금 2,000분 더 주는 데 가겠어요? 안 그러면 젊은 신랑들 많은 데 오겠어요? 젊은 데만 당연하죠. 아무래도 신부들이 젊으니까. 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돈에 대한 부분을 포기해야 되는 거지. 포기해야 되지만은 내 신랑들의 그런 퀄리티를 내 스스로 만들어 나가면 그게 지금은 효과가 없을지 몰라도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라오스 신부들이 이 회사 저 회사 다 찾아볼 거 아니에요. 찾아보는데 아 그래도 이 회사 가면 신랑들이 퀄리티도 좋고 젊고 이런 컨셉으로 가져가면 지참금 잡게 주더라도 우리 회사 안 오겠어요. 지참금이 얼마죠? 1,000불이죠. 1,000불. 다른 회사는 2,000불, 3,000불, 5,000불 막 이렇게 주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1,000불을 고집하는 게 뭐 제 유튜브에 보면 오겠지만 어쨌든 한국 신랑들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두 번째는 혹시 우리가 결혼하는 과정에서 짧은 기간에 결혼을 하니까 이게 잘못된 신부를 선택했을 때 한 번쯤은 우리가 다시 고민해보고 할 때 지참금이 걸림돌이 안 돼야 돼. 그래서 이걸 고집하는데 우리 직원들은 힘들어 죽으려고 그래. 천불 가지고 신부 찾아달라 하니까 힘들지. 그렇지만은 뭐 지금 중국은 뭐 만불 주고 대구 가고 하는데 그래도 나는 이걸 이제 끝까지 고수하는 거지. 왜냐면 이걸 고수하는 대신에 내가 대신에 30대, 40대를 해주잖아. 이렇게 지금 딜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지참금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신부들이 젊은 한국 신랑을 봤을 때 어떤 반응들을 보이는지 궁금해요. 아우 좋아하죠. 좋아하고 지난달에도 35살의 신랑이 가서 결혼했거든요. 네. 그 신랑이 한양대학교 나왔어요. 베트남 여성하고 1년 동안 사귀었다더라고. 첫 자리에서 몽족 신부 만났거든요. 단 한 명도 안 봤어. 딱 한 명 보고 바로 그냥 둘이 결혼한다고 빠박 해가지고 하여튼 나한테 고맙다고 한 20번 이야기한 거. 너무 좋은 신부였어서 고맙다고 막 마지막 하는 날까지 고맙다고. 반대급부로 50대, 60대 신랑들이 회사 욕을 많이 하죠. 너 회사를 왜 안 받아줘? 다른 회사 다 받아주는데 왜 안 받아줘? 지금 최근에 뭐 어디 카페에 글에 올라온 거 보니까 몸무게 120kg인데 네. 저희들이 몸무게 너무 뚱뚱하면 안 받는다고 그래서 막 매니저 욕하고 미안하죠. 뭐 안 받아주는 게 왜 그러냐면 신부들이 가서 젊은 30대, 40대 신랑들을 보는데 경쟁력이 약한 신랑들이 같이 오면 비교가 되면 좋은 신부를 선택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안 좋은 신부하고 결혼하면 우리가 야, 결혼했으니까 네 책임이야 이렇게 던져버리면 모르지만 혹시 중간에 잘못되면 내가 다시 해주잖아요. 그럼 내가 다시 해줘야 되는데 다시 해줄 확률이 높은 사람들이잖아. 그렇죠. 중동한 사람, 나이 많은 사람, 결혼 많이 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시 해줄 확률이 높고 또 신부들이 안 좋으면 공부도 안 하잖아. 시험 합격률도 떨어지고 그러면 계속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안 받는 거거든. 안 받고 차라리 우리 컨셉은 그냥 젊은 신랑들 좋은 위주로 계속 이렇게 끌고 가면 매출은 떨어질지 몰라도 결혼회사의 퀄리티도 좋아지고 이혼율이 일단 떨어지니까 그럼 우리 신부들도 이혼을 많이 안 하면 행복하잖아. 그럼 자기가 잘 살면 또 소개가 돌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50대, 60대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비축해놓은 자금이 있을 텐데 우리 20대, 30대, 40대 젊은 신랑들은 모아놓은 돈이 그분들에 비해 많이 없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참금이 1,000불이라고 하면 왠지 더 아 그래도 여기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이 좀 들게 되네요. 그런 것도 있지만 30대, 40대 젊음이 있잖아요. 네. 우리 신부들이 원하는 게 나는 돈 많은 나이 많은 남자를 찾는 게 아니고 나도 오빠 같은 사람 만나고 싶어요. 오빠 할 수 있는 사람 만나고 싶어요. 이런 신부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비록 뭐 월급은 많지 않아도 나이가 젊으면 오빠 나도 같이 일할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근데 50대 60대는 내가 경제적으로 안정되니까 너 일하지 마 집에 있어 이렇게 대부분 많이 하거든. 누가 행복할 것들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나이 드신 분들은 너무 생각이 고착화돼가지고 우리가 말하면 잘 안 믿어요. 이제 이런 거지. 그분들이 국제결혼을 처음 접했을 때는 20년 전이
베트남에 가서 막 우리가 줄 서서 신부 고르고 하는 그런 시절을 생각해요. 막 농촌 총각들이 가서 막 골라오고 막 그런 시절에 하니까 지금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생각하는 거죠. 근데 지금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니다 해도 말을 안 믿는 거죠. 내가 지참금 몇백만 원 더 줄게. 어린 신부 찾아줘. 이래 말하는 나이들이 있다는 말이죠. 물론 다는 그러신 건 아니지만 그 사람들 말하는 데를 고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신부를 그렇게 바라보는 거지. 내가 돈 좀 더 주면 어린 신부 만날 줄 수 이런 마인드거든. 그런 신랑들이 와서 결혼하면 잘 살겠냐는 거거든. 잘 못 사는 확률이 높은 거지. 그래서 여기서 가감하게 내가 포기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그에 반해서 20, 30대 신랑들이 라오스의 신부를 만나갖고 오면 어느 정도로 잘 사는지 그게 궁금해요. 만족도는 엄청 높죠. 특히 우리 신랑의 만족도도 높지만 신부의 만족도도 엄청 높죠. 보통 뭐 한 60%가 30대니까죠. 우리가 다른 회사에는 30대가 몇 명 있을까 말까 하는데 우리는 그 반이 30대니까. 아 그래요? 예, 그 정도로? 예, 그러니까 신부들이 더 많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라오스 결혼을 하려고 이제 마음 먹으신 30대 신랑들이 네. 한 가지 궁금한 게 40대까지는 그래도 좀 시도를 해볼 수 있잖아요. 한국에? 젊으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빨리 국제결혼을 하려고 하느냐. 주변에서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해요. 그거는 제가 결정하는 것보다는 우리 신랑들이 자기가 20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직장을 구해서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30대 중반이 되면 그 10년 가까이 일을 해왔잖아요. 그럼 자기의 직업이라든지 자기의 경제 능력이라든지 환경이 갑자기 확 안 바뀌잖아. 그게 그대로 거기 간다고 보는 거지. 맞잖아요. 내가 월급이 350 받아서 갑자기 800원 안 받잖아. 많이 받아야 370, 380 이렇게 조금씩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상황이 안 바뀌는데 갈수록 나이만 더 드는데 그럼 좋아질 거는 뭐 있겠어요? 갈수록 안 좋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와서 젊은 아가씨, 이쁜 아가씨 하고 싶은데 나이 들어갖고 오면 젊은 아가씨, 이쁜 아가씨 하는 게 아니고 노처녀나 재혼녀하고 해야 되잖아. 그럴 바에는 내가 빨리 가서 결혼을 하고 또 결혼해서 내가 하는 말이 너희 식구들 처음에 오면 한국말도 못해. 한국 문화도 잘 몰라. 그렇지만은 1년, 2년 지나서 한국말도 하고 한국 사회에 적응하면 그래봐야 나이가 23이야. 한번 생각해봐. 네가 38에 23살 아가씨를 어디 한국에서 만날 거야. 그렇죠. 1, 2년만 고생하면 된다는 거지. 그러면 그 한국 신랑분들이 자기의 상황을 빠르게 깨닫고 그렇죠. 포기하는 거지. 하루라도 빨리 올 걸. 1년이라도 빨리 올 걸. 그런 말을 참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봐도 그래요. 신랑이 젊으면 좋은 신부들이 많이 와. 신랑이 나이가 많으면 좋은 신부들이 안 와.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2030 이제 국제 결혼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그렇죠. 거네요. 네. 그게 전체적인 사회적인 분위기,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이 현상들을 우리가 가르쳐줘서 아는 게 아니잖아요. 피부로 느끼잖아요. 조그만 빌라 대출 내갖고 살고 있어. 살 수는 있어. 근데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그 자리에 안 들어올라는 거야. 맞잖아요. 그러면 그 여자한테 내가 뭐 일일이 구구절절이 막 애원해야 되고 이래도 결혼이 안 되는데 그러면 시간 다 흘러보내잖아요. 그걸 빨리 깨닫고 오는 신랑들이 있고 또 가족들이나 이 사람들이 뭐 왜 네가 국제결혼을 해야 되냐 해갖고 버티다 버티다 40 넘어서 오는 사람들도 있고 어쩔 때는 거의 이제 50 언제일까에 가갖고 오는 신랑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주로 결혼을 포기했다가 너무 외로워지니까 나 혼자 살 수 있으라고 했는데 막상 45 넘어가고 가족들, 친구들 다 결혼하고 자기만 혼자 남아서 그 외로운 시간을 계속 보내는데 문제는 30년 돼야 돼. 30년 그걸 더 보내야 되잖아. 그걸 감당할 자신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내가 와서 누군가 같이 밥 먹고 살비고 살 사람을 찾아야 되겠다 하고 늦게 찾아온 사람이 40대 후반이거든. 그래라도 오면 그래도 뭐 우리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 신부들하고 결혼이 되잖아요. 그렇게 맞춰주는데 50대로 넘어가면 곧 은퇴할 나이들 전부 다. 그러니까 거기서 젊은 아가씨들이 갈라 하겠냐고 안 갈라 하지. 좋고 이쁘고 이런 애들이 나이 많은 사람한테 왜 가겠어. 맞잖아요. 그걸 생각해야 되는데 나는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지. 이사님은 이렇게 양국의 입장을 전부 고려해서 맞는 짝을 찾아주는 거네요. 그렇죠. 뭐 노력해보는 거지. 제가 믿어주든 안 믿어주든 뭐 하는 거지. 지금 저 라오스에 막 광주에 모 회사 여행사하는 유튜브 이런 사람들이 우리 회사가 유튜브에 놓으니까 그것도 결혼한 신랑들이 여기도 찔러보고 저기도 찔러보고 하면서 뭐 어떤 회사는 결혼 비용이 비싸다. 어떤 결혼 회사는 뭐 속성 결혼이다. 별의별 막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디스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일일이 내가 답변을 할까 하다가 답변하면 이슈만 더 커지니까 답변 안 하고 사실 답변할 시간도 없어요. 내가 바빠 죽겠는데. 그런 부분들도 있고 신랑들 중에서 또 우리 회사에서 그런 유튜브를 보고 해약해달라 해갖고 가는 신랑들도 있어. 내가 기꺼이 보내드리거든. 그래서 좋은 신부 만나서 잘 살아라고 이렇게 이제 보내줍니다. 쟤하고 인연이 됐다. 다 제가 결혼시킬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도 여러 회사 중에서 그래도 이 회사가 제일 나라고 왔을 때 내가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해주는 거고 또 그 과정에서 저라고 완벽할 수가 없으니까 하다가 중간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이럴 때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지만 혹시 중간에 파혼하면 또 내가 봤을 때 신랑하고 신부의 같은 잘못이다 판단이 되면 또 신랑한테 돈 안 받고도 다시 이제 재결혼도 시켜주고 이렇게 해서 내 나름대로
저번에 말했듯이 피해자를 줄이는 국제결혼 회사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데 뭐 그걸 알아주는 신랑들은 또 제하고 하는 거고 그게 못 믿으면 또 딴 데 가면 돼요. 딴 데 간다 해서 다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쪽 갔다 해서 다 결혼 못 하는 것도 아니고 결혼한 사람도 있고 뭐 거기도 우리하고 똑같을 거예요. 실패한 사람도 있고 나름대로 컨셉이 있더라고. 전부 어떤 회사는 뭐 화상 마술만 해서 하는 회사도 있고 어떤 회사는 몽족 전문만 하는 회사도 있고 뭐 별의별 특색을 가지고 다 하니까 그거는 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기의 방식대로 하는 거고 나는 또 내 나름대로 방식대로 하는 거니까 가서 잘 해서 저한테 안 오기를 바라죠. 가서 뭐 잘못된 걸 다시 오갖고 뭐 그때 어떻게 됐니 뭐 이런 소리 하면 저도 마음이 아프잖아요. 뭐 그때 가서 잘 됐으면 되는데 잘못돼갖고 돈 날리고 시간 날려서 또 다시 오면 해주기도 힘들어요. 우리도. 왜냐면 한번 잘못된 사람은 참 다시 해주기 힘들거든요. 왜냐면 신부들도 이 사람이 한번 9살 여자 결혼하고 잘못됐어 이러면 뭔가 좀 문제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깨지는 거 보면 딱 한 사람이 잘못이 아니거든요. 둘이 같이 잘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이 마음이 좁다든지 한 사람이 뭐 이기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깨지는 건데 그래서 다시 이렇게 해주기도 쉽지 않으니까 어디에서 하든 국제결혼을 하면 그래도 많은 고민을 해서 했기 때문에 잘 살 수 있는 우리도 바라고 그렇게 돼야 우리 국제결혼 전체가 좋아지니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열정을 가지고 많이 뛰어들잖아요. 우리는 열정보다는 그동안 경험을 했던 노하우를 가지고 하는 거고 처음에 오시는 분들은 막 열정으로 막 이 마을 저 마을 쫓아다니면서 집을 찾아가지고 막 하잖아요. 우리 신랑들이 어디 가든 다 잘 돼가지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 우리나라도 좋아지는 거니까 응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국제결혼을 생각하시는 20, 30대 젊은 구독자분들 꽤 많아요. 그분들한테 고민하고 계신 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시면 저는 한국 여자하고 결혼하는 게 제일 좋다 생각합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보고 한국 여자하고 안 됐을 때 이제 오는 건데 그게 오는 시점은 본인들이 판단하는 거잖아요. 뭐 30대 초반 올 수도 있고 중반 올 수도 있고 40대 올 수도 있고 본인들이 다 했는데 안 됐을 때 이제 오는 거고 올 때는 국제결혼이라는 거는 국내 결혼하고 또 틀려요. 국내 결혼은 그래도 같은 나라에서 같은 문화권에서 같은 언어를 쓰면서 비슷한 상황을 봤을 때 비슷하게 판단하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렇지만 국제 결혼은 똑같은 상황을 보면서도 다르게 판단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내가 내 마음속에 한국 여자에 만났을 때 이해력이 100%면 국제 결혼하면 200% 정도 마음을 넓혀야 돼요. 또 내가 한국에서 만나는 여자들은 내하고 나이 차이가 거의 뭐 4-5살 안에 있는 이런 비슷한 세대들을 만나지만 국제 결혼으로 가면 거의 20살 정도 차이 나는 여성들을 만난단 말이죠. 그러면 세대가 5세대 차이 나버려요. 많이 차이 나죠. 그러면 똑같은 상황을 가지고 나는 그런 경험을 40대 동안 해왔지만 25는 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내가 경험한 나의 판단으로 보면 초롭고 어리고 그렇지. 그렇다고 이 사람이 잘못됐다고 말하면 이제 싸움이 되는 거거든.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좀 포용력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서 이 신부들이 스스로 한국에 와서 적응하면서 아 내가 그때 했던 모습들이 한국에는 안 맞네 그럼 내 스스로 바꿔야지 이렇게 스스로 바꿔지게 기다려줘야 되는데 막 이렇게 선생님이 학생 가르쳐야지 막 이렇게 하면 행복해야 될 결혼이 스트레스로 시작되거든요. 제일 큰 거는 그런 이해력 기다려주는 이런 마음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와야 되는데 한국에서 못 찾은 여자를 내가 라오스 가서 찾아야지 하면서 이런 조건 저런 조건 내밀면서 또 그게 안 맞으면 막 신부들 딱딱하고 막 끼워 맞추려고 하고 너무 우리의 유교적이고 가부좌적인 그런 마음으로 접근하면 우리하고 다른 나라고 자유롭게 살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준비를 하고 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네, 오늘 한국에서 만나면 이 카메라가 새롭네요. 예. 라오스에서 10년 된 스타렉스 타면서 같이 있었는데 예. 여러분 이사님 한국에서도 풍풍장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 커플들 행복하게 만드는데 노력해야죠.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